개념이 없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아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우스를 보면서 이걸로 아 이 사람들은 과연 진짜 철사장처럼 구운 물에다가 여기다 손가락을 쑤셔 넣었을까? 이걸로 진짜 과연 아니, 네. 나도 그거 해본다고 손가락 달리는 많이 해봤는데 손가락 해봤는데 손가락으로 이거 해가지고 손끝으로 뭐 송판 격파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. 되면 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정말 태권도를 제대로 연습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재수에 의존하지 않고 잘 때리면 부서지 깨지고 안 부러 그게 아니라 요행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실력으로 뭐든지 찌르면 넣으면 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제가 해보니까 손에 단련의 모든 것은 기본이다. 90%는 팔굽혀펴기 다 달렸어요.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이 자세나 이걸 해가지고 하면 그게 되고 뭐 약기와라 약기와라 그거 다 그거 더 운동을 좀 게을리 하는 사람들 폼은 잡고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힘든 건 안 하고 싶다 그럼 그래 어떤 제자 그 약기와라 샀다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 좋으냐 나쁘진 않은데 팔굽혀펴기보다 좋진 않다 팔굽혀펴기를 충분히 하고 그걸 하면 되는데 팔굽혀펴기 충분히 해놓고 약기와라 때리죠 그거 다 팔굽혀펴기만큼 힘들지도 않고 파괴력도 안 생기고 어떤 효과도 없어요. 팔굽혀펴기를 충분히 주먹치고 팔굽혀펴기만 열심히 하고 나면 약해하라 이 정도는 그냥 아니 콘크리트 벽을 때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. 손이 안 다쳐요. 그 팔굽혀펴기를 주먹치고 딱 이걸 많이 한 다음에 하면 예, 약기와라 이거는 왜 그 나무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이건 뭐냐 나무를 때리는데 손을 다치지 마라고 해놓은 거거든요. 콘크리트보다 나무가 사이에 톱질을 안 해놔도 약간의 탄성이 있단 말이면 손을 덜 다치거든요. 근데 콘크리트를 때려서 안 다치는 주먹이면 그 톱질을 안 해놓은 나무를 때리면 절대로 안 다칩니다. 근데 그 정도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? 주먹 치고 콘크리트 위에서 팔굽혀펴기만 잘 해야 돼. 근데 해보면은 힘들고 재미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좀 쉽고 재밌어 보이면서 뭔가 있어 보이고 자기도 뭔가 대단히 주먹이 세 보이는 것 같은 그 약기화를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속임수예요. 그게 뭐 나쁘진 않아요.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면에서 나쁘진 않은데 그게 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질을 이 말에 대해서 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. 아, 답변해봐. 할 말 해보라. 모든 저는 모세의 화합을 원하지. 싸우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거든요. 하여튼 그 이제 가라데 품새도 마찬가지. 이걸로 찌르려면 이 정도를 하려면 뭐냐면 운수에서 이걸 찌르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정도. 예, 예.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쉬워요.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이거 어느 게 쉬운지 잘 모르시면 실제로 해보면 이거를 3년 걸리면 이건 1년 만에 합니다. 예, 이건 1년 만에.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 대충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하거든요. 요렇게 하려고 해도 요거보단 쉬운데 왜 그러냐면 주로 요 엄지 손가락의 힘이 대단히 비교적 세기 때문에 요걸로 버티는 게 한 반 이상이에요. 굉장히 세죠. 네,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쉽다고 하더라도 요거라도 어느 정도 충분해가지고 팔굽혀펴기 10번 이상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요걸 찔러야지 뭐 찔렀을 때 상대방이 아플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해보면 다 이거 폼생폼사 폼생폼사는 제 스타일인데 왜 그 애들이 하는지.